고독 속에서 욕망하는 의인화된 매화. 석종원 작가가 매화의 그림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? 매화 그림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서 잠재되고 억제되어 있는 이 고독과 욕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. 매화가 추운 겨울철을 이겨내고 피어나듯이 작가는 자신이 처해진 생활과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올곧고 지조있는 모습으로 의연하게 꽃피우는 이 매화를 통해서 세상의 현실의 고통과 고독을 넘어서서 꽃피우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. 수많은 주변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이 매화에 담아 고독 속에서 욕망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. 최근에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는 전통 문인화법에서 벗어난 채색 중심의 매화 작품의 창작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두텁게 중첩된 채색 속에서 이 피어난 매화가 화려함을 자랑하고 향기를 뿜어내고 있지요. 여기서 이전의 문인화적 표현에서는 이 문인들의 정신성을 강조하였다면 근래 들어 표현하고 있는 이 채색 중심의 매화는 화려함과 은유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나아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동시에 이 꽃잎을 휘날리며 향기를 강렬하게 내뿜고 있어 감상자들의 아득한 봄의 그리움으로 이끌고 있는 듯합니다.